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 자, 지금 산입니다. 오늘 토요일 맞이해가지고 제가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와서 지금 에코매직 쿠커 가지고 지금 라면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자, 산에서는 절대 우리 그 버너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발열체하고 물하고의 반응만을 가지고 라면을 한번 제가 끓이는 걸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매직 쿠커 지금 제가 소개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건 뚜껑이고, 체결 벨트고, 그리고 여기에 내솥입니다. 내솥. 이 안에 라면을 넣을 거예요. 라면을 넣을 거고. 그리고 자, 이게 외솥입니다. 외솥. 외솥 안에는 물하고 발열체가 들어갈 겁니다. 물하고. 자, 여기 양쪽 손잡이를 펼치고, 그래야 이제 라면 끓일 때, 끓이고 난 뒤에도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이동이 쉽겠죠? 이동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평평한 곳에 두고. 자. 그리고 안에 지금 외솥 안쪽에다가 먼저 물을 넣습니다. 자. 자, 이거는 생수고. 요, 보시면은 지금 물을 넣는 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정선이 있어요. 안쪽에 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을 딱 넣고. 지금 바닥에 균형을 좀 맞추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요콕 있지 않습니까? 요 콕은 처음에는 이렇게 꺾인 상태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자, 내솥 아닙니다. 이거 내솥. 내솥 안쪽에, 자, 우선, 자, 라면 한 개에 끓일 양의 물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물을 넣고. 자, 요걸 딱 준비를 먼저 해 두십니다. 해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열체. 요게 발열체입니다. 발열체. 자, 얘를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한 다음에. 자, 요 보시면은 이렇게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좀 흔들어 주시고. 얘가 편편하게 좀 어느 정도 골고루 열이 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져 주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외솥 안쪽에다 넣습니다. 넣고, 자, 그리고 내솥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체결 벨트.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체결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요 지금 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전 콕인데, 얘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세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배출이, 그러니까 좀덜 되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꺾게 되면은, 그러니까 압력이 시작했습니다. 반응을 시작했어요. 자, 이제 뚜껑을 덮어두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코매직 쿠커 안에는 이런 국자하고 이런 접시입니다. 접시가 세 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접시가 세 개. 국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접이형으로 돼 있죠. 이렇게 접었다가 펼수 있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가을은 그러니까 지금 낙엽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나나 화기를 쓰게 되면은 화재 위험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바나나 화기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저희 에코매직 쿠카 같이 발열체하고 물만을 가지고 지금 요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지금 이제 뜨거워졌어요. 벌써 외용기가. 자, 한번 보십시오.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지금 라면을 뽀개 넣어야 되겠죠? 그냥 넣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 맛있는 라면. 자, 팔팔 끓고 있습니다, 지금. 뚜껑을 덮어두고. 그러니까 산에서 절대, 그러니까 그 버너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산에서 눈치 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팔팔 끓고 있습니다. 팔팔. 야. 지금 이 제품이 저희 회사가 거의 판매량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트 상품입니다. 지금 완전히 산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이제 겨울에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장점이죠. 그죠? 아, 진짜 잘 익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예술입니다. 아주. 자,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팔팔 끓는 거.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ASMR. 이야.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라면은 역시 뚜껑입니다. 야, 산에서 불 피우지 않고 이렇게 팔팔 끓인 라면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술입니다. 이야, 진짜 맛있습니다. 국물도. 우후! 막 쏟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와. 자, 라면 먹방.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역시 라면은 뚜껑입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산에서 야, 불 피우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라면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추천드립니다. 에코매직 쿠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